진도의 한 전복 양식장에는 수확의 기쁨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답니다. 된 거 아니야? 여자가 생활하기에는 도시가 좋죠. 주말부 갈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나도 사랑해요. 전복도 사랑도 충전이라는 부부를 만나봅시다. 물안개가 자욱한 날씨에도 오늘은 반드시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친구네 전복 출하 작업을 돕기로 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어제 바람이 부네. 많이 부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움직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뜨거우면 전복이 좀 안 좋고는 상태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선선할 때 아침에 해서 그냥 출하를 하려고 일찍 나가요. 멀리 보이는 저곳이 바로 오늘의 작업장. 많이는 안 하고요. 500칸 하고 있어요. 저 가두리 한 칸이 500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안 한다고는 하지만 자그마치 약 40만 마리의 전복을 키우고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서둘러 출발했는데도 한 발 늦은 모양이네요. 많이 했어? 많이 나와? 전복은 저희들이 작업할 때 품앗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할 때 이 친구들이 와 도와주고 또 이 친구 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주러 왔습니다. 장장 3년을 기다려온 순간 자라는 속도가 느린 전복은 자식 기르듯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이 수확을 할 수 있는데요. 이야, 양도 양이지만 씨알이 굵은 게 딱 봐도 좋아 보입니다. 오, 야, 엄청 잘 됐다, 야. 이 정도는 돼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내 거보다 훨씬 나은데? 이렇게 해도 매일 싸가지고 손이 안 돼요.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해버리니까 일단은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근심은 늘어도 수확한 전복을 볼 때면 그저 흐뭇합니다. 잘 됐어. 어? 된 거 아니야? 됐어? 노가리 까지 말고 일 좀 해라. 닭살 꺼뿌립니다. 그러지 마요. 배 아프니까. 광주에 살 때는 남편도 일하고 저도 일하니까 저녁 먹기도 저녁에 한 끼 어쩌다가 한 끼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24시간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토닥토닥 해주니까. 저는 그 주말부 갈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한 5년은 주말부부 했었죠. 저는 먼저 내고 왔고 우리 장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밥 해주느라고. 맞아. 엄마가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은 물 같은 거고 공기 같은 거고 그때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거 해야 될 거? 뭐 그런 것 같아요. 의진 씨가 아내 바라기라는 건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사실. 남편은 지금도 귀여를 결심했던 10년 전 일이 생생하다는데요. 오랜 회사 생활에 지친 남편을 위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이곳으로 함께 와줬답니다. 이 전복은 키로로 따지는데 1키로에 9마리가 들어가면 9미, 그다음에 7마리가 들어가면 7미, 뭐 그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20마리가 들어가면 20미. 무한 신뢰를 보여준 아내 덕에 지금은 전문가가 다 되는데요. 귀여 후 마음도 편안해진 데다 어촌 계장까지 맡게 되었다니 이만하면 귀여 생활은 성공입니다. 아, 여기가 저희 처가 동네예요. 그래서 처남도 그러고 동서도 그러고 또 우리 친구도 그러고 먼저 귀여해가지고 그 전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연히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처갓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는 더 편하게 들어왔죠. 네. 캠퍼스 커플로 시작해 이제는 척하면 척 마음을 읽는 사이가 된 부부. 그렇게 같은 꿈,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랍니다. 출하 작업이 끝나도 할 일은 아직 많다죠. 하루 한 번 꾹 들르는 장모님의 전복 집회 양식장. 전국 최대 집회 생산지인 마을답게 집집마다 어린 전복을 키워내고 있는데요.
알게 된 집회군요. 가두리에도 지금 이렇게 큰 셀타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키워요. 방식은 똑같아요. 기어 스승님이 되어준 장모님은 여전히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아이고, 내려서 말하겠는데 내려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좋지. 바닷가에서 그 어머니 입고 바다 옷 입고 그러고 등기는 또 깨끗이 입고 다니고 좋잖아. 직장생활 하면. 도시생활에 익숙한 사위가 이곳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사이다 생각 안 해봤어요. 아들 하나 더 어렵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이들은 다 잘해서 사이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 다 좋아해. 부러워하고. 이제는 어엿한 업으로 성장한 사위가 자랑스럽다죠. 얼맹이에 이 빠진 거는 못 쓰고 버리고 이 큰 것만 집회로 도로 키워요. 마리당 2,300원 꼴이지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답니다. 신기하네요. 요만한 이게 3월에 전복에서 알을 빼가지고 수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생을 만들어서 한 1.5cm, 2.5cm까지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여기서 가두리로 다시 옮겨서 이제 가두리에서 다시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의 손에 거쳐 자란 전복은 아내의 손끝에서 요리로 탄생한답니다. 우선 쫀득하게 짜낸 전복에 각종 채소, 버터를 더해 고소한 풍미를 입혀주는데요. 전복은 어른들도 좋아하지만 버터구이로 해주면 아이들도 정말 잘 먹고 좋아해요. 남녀노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맛, 전복 버터구이인데요. 이거 참 보기만 해도 군침 돕니다. 내장의 녹진한 맛이 일품인 솥밥도 만들어 봅시다. 전복과 다진 채소, 그리고 불린 쌀이면 재료 준비 끝! 이제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전복에 간이 배도록 잘 섞어준 다음에 밤, 표고, 다시마를 얹어서 고명으로 해주면 맛있는 솥밥이 됩니다. 여기서 바글바글 끓기만 하면 감칠맛 가득 전복 영양솥밥이 됩니다. 오독한 식감을 자랑하는 생전복은 초고추장과도 찰떡궁합이라죠. 미리 담그러온 전복장까지 꺼내주면 화려한 자태 뽐내는 전복밥상 완성입니다. 오메, 이렇게 많이 자랐냐? 사위하고 딸이 키운 전복이니까 많이 드세요. 어이, 아름네, 고맙네. 예,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사셔요. 어이, 밥 맛있게 잘 됐네. 어머니 관여엄마가 갈수록 음식 솜씨가 늘어요. 어머니한테 배워서. 그전에 내가 한 것보다 더 맛있네. 아, 나는 그래. 조금 달게 했는데 예. 자도 안 하고 예. 더 맛있네. 형수봐. 예. 전복 잘 컸냐? 아, 예, 전복 잘 컸어요. 전복 잘 컸습니다. 아유, 잘 커서 다행이네. 예. 짭조름한 간장에 비비는 솥밥은 입에 넣기 무섭게 살살 녹습니다. 그리야 아침 일찍부터 고생한 사위도 맛있게 한 입. 우리는 전복을 많이 먹으니까 일을 해도 피곤한지 모르고 일을 하고 있어. 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같이 일 조금 덜 해야 하려고 하는데 늙으면 일이 늙어야 되는데 일이 더 젊어져. 전복을 드리지 말까요, 그러면? 가족들과의 즐거운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부부는 다시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싱싱하네요. 지난해 아내는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주시던 전복장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나름의 아이디어를 낸 거랍니다. 처음엔 저희들이 그냥 그 생물만 활전복으로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단가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관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공을 해서 팔면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관도 편리하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복을 깨끗이 씻어내면 새하얀 속살이 드러나는데요. 시원하게 목욕 재개를 마친 전복들을 모아 찔 준비를 한답니다.
어머니의 손맛에 그대로 담은 레시피에 정성을 더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무를 올려서 찌면 전복 살이 더 탄력이 있어요. 쪘을 때. 그렇습니까? 식감이 더 좋아요. 간장에 들어갈 채소는 무게를 달아 매번 똑같은 양을 넣는 게 관건. 장모님이 하셨을 때는 대충 눈대중으로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이제 맛이 어쩔 때는 그러니까 틀렸어요. 항상 이렇게 유자 맛이 안 났는데 이제 그 장모님 비법을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그 계량을 시켰죠. 재료를 비율을. 시원한 맛의 대파부터 달큰한 대추, 고소한 고추씨까지 서른 가지의 재료를 4시간 푹 끓여줘야 하는데요. 이 간장 레시피 개발에만 무려 3개월을 매달린 아내. 이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남편 의진 씨 덕분이랍니다. 반면 남편은 아내를 희생시킨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인데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다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세 군데의 작업장을 거치고 이제야 드디어 하루 일과가 마무리됐나 싶었는데 맙소사, 이번엔 SNS 홍보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여보, 어. 사진 어떤 거 보니까? 그래도 알록달록한 사진이 좋지 않아? 음식 사진 올려야지. 그래, 그 음식 사진 올리려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버터구이 그 너무 잘 찍은 거. 전복이 나와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아까 그 전복 그거 올려. 그럼 요리 그거 올리면 되지. 그럼 많이 나오겠지. 그래. 완전 똑같지. 이것 또한 판로를 넓히기 위한 아내의 큰 그림이라는데요. 오, 너무 심하다 진짜. 오늘 너무 심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따로 내가 그냥 내 일상을 그냥 올리거든요. 쬐끔쬐끔하게 진짜 10초, 8초 막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슬쩍 한번 올렸는데 사람들이 좋다고 해주니까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붙은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찍어줘야 되지, 그 보조해줘야지, 뭐 날려줘야 되지. 와우, 정말. 여보. 예. 젊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예. 젊게 산다고. 예. 감사합니다. 젊게 살게 해주셔서. 그럼요. 올리면 되지. 그럼 많이 나오겠지. 그래.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아이, 그 아직은 얼마 안 되는데. 2만? 2만? 뭐 이 정도? 누구 하나 지치는 사람 없이 호흡이 척척 맞는 부부입니다. 잘 힘들게 결정했을 텐데 나를 믿고 또 내려와주고 또 이렇게 같이 흥보하게 살아줘서 감사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그래,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래.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24시간이 모자란 하루도 당신과 함께라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난 전복처럼 부부의 사랑 풍년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